위기 상황에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만에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들이 제일 처음에 430년 전에 애굽에 들어갈 때는 국무총리 가족으로 출발했습니다. 대접받았죠. 바로 왕에 의해서 고센 땅 좋은 초목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양을 치며 잘 살았는데 왕조가 바뀌면서 그들은 점점 떨어집니다. 국무총리 가족이 나중에는 노예까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4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께 탄성을 지르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비하셨던 당신의 종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달라고, 우린 광야에 나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우리를 풀어달라고 열 가지 재앙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들이 나올 때는 너무나 좋았죠. 보무도 당당하게 애굽을 나왔습니다. 애굽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검은 보화를 모두 얻어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만 되어도 좋을 텐데 오히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앞으로 나갑니다. 나오자마자 애굽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그들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바닷가로 이끌었습니다. 바다에 장막을 치고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좌우에는 믹돌이라는 천년 절벽이 있는데요. 하루는 갑자기 있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말발꽃 소리가 들리고 전차 소리가 들리고 살벌한 그러한 소리가, 창칼 도닥천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 애굽 군대가 눈에 살기 번뜩이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야단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배도 없고 뗏목도 없는데 도망갈 틈이 없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애굽 군대가, 좌우에는 믹돌이란 천년 요새가 버티고 있으니 동서남북 막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동서남북 사방이 막히면 오방을 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백성은 두려움에 떨었죠. 앞에는 홍해를 바라보고 뒤에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고 좌우에 절벽만 바라보고 있는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보니 홍해 바다 밑에 고속도로가 뚫려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하늘의 군대를 예비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지팡이를 열고 바다에 내려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갈라지게 하시는 홍해 바닷가에 동쪽 바람을 불어서 마른 땅같이 고속도로를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생전 처음 인도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 나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직장 문제나 사업 문제나 자녀 문제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떤 일이 있을까? 다섯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게 되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하십니다. 수로보인의 개인의 믿음을 주님은 칭찬했고 로마 백부장 그 믿음을 주님은 칭찬했던 거예요. 병을 고칠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너느라. 제자시만한 믿음이 있어도 들어서 이 산더러 돌려 바다에 던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수원지에 있는 물이 우리 가정에 싱크대에 연결되는 파이프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파이프라니 바로 믿음이란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기분 좋게 애굽을 나왔잖아요.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분명히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는 겁니다. 뒤에는 애굽둥이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좌우에는 믹돌의 절벽이 그들을 깎아지는 절벽으로서를 막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백성은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들은 외치는 겁니다.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를 애굽에 놔두지 왜 광야로 이끌어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담대히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만 보니 두렵죠. 애굽 군대를 보니 두렵죠. 깎아지는 전력을 보니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은 인생이 절망으로 빠지는 단계입니다. 결국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했습니다. 상상에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 홍해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보니 애굽군대는 개미 새끼처럼 작게 보이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인데 믿음을 가지니 결국 홍해는 갈라졌고 바다 밑에 고속도로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그들에게 나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대로, 모세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 보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은 가나안입니다. 적각부리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가는 동안에 마귀는 우리를 거저놔두지 않을 거예요. 계속 공격합니다. 덤벼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 승리할 수도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믿음을 생기게 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홍해를 바라봤습니다. 홍해를 갈라주던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애굽군대를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음모라는 파도가 갈라진 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그들을 삼키는 물이 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벽은 나무나 돌이나 콘크리트로 벽을 쌓는데 어떻게 물이 흐르는 물이 벽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통로를 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 응답받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세 같은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표현하신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기도로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는데 야훼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서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되니라.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기적을 예비해 두셔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기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홍해 바다 같은 위기가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타격을 올 수가 있습니다. 애국 군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우리를 덤벼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해답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해답이 다 있는 거예요. 학습지에 해답이 있듯이 성경 속에 우리가 피해 나갈 해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나중에 홍해를 건넌 백성이 광야길 들어갔자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덤빈 족속은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쟁이 있을 때 아말렉은 전문적인 사업꾼 집단이고 이스라엘은 노예 출신이기 때문에 무기가 없습니다. 싸운 적이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긴 것은 왜 이었을까요? 기도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쳐들어올 그때 모세는 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 손이 기도할 동안은 산 아래에 있는 여호와 군대는 승리했습니다. 모세도 인간이지라 나이 80 먹은 할아버지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니까 지는 거예요. 그때 도와준 이가 아론과 홀이 모세의 발을 지켜 세웠습니다. 자, 여기서 모세는 기도했죠. 아론과 홀은 기도하는 모세를 도왔죠. 그거로 이긴 것 아닙니다. 싸우기는 여호수아 군대가 직접 싸웠습니다. 삼박자가 맞아야 하는 게 기도하는 모세, 도와주는 아론과 홀, 그리고 직접 싸우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보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세 사람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니 예수님 모습이 변화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은혜 받았던 제자들 초막새를 지어서 예수님 우리가 여기서 사십시다 할 때 예수님은 아니라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려갔던 거예요. 산 아래 내려갔으니까 아홉 명의 제자들이 뭔가 한 사람 데리고 시끌벅적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용은 뭐냐면은 한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들은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기도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명령하니 귀신은 떠나가 버리고 아이는 낳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상미를 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선생님, 왜 우리는 그렇게 고함 지르고 부르지도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갑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때 하신 예수님 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려움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홍해 바다 갈라진 것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데 그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 말고, 그냥 하는 기도 말고, 식사 기도 같은 기도 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만드는 겁니다. 구약 성경 보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앗수르의 적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앗수르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18만 5천 명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들은 스스로 자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지나갔고 히스기야가 나이 들었을 때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당신은 이제 곧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의 생명이 15년이 연장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인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사 왕 때에도 구수의 10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2500년 전에 100만 명, 그것도 대단합니다. 전 세계 군대에서 지금 100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나라가 중국 외에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전 세계 인구가 2억이 안 될 때입니다. 구수 군대가 100만 명 쳐들어와서 아사 왕과 이스라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 그들끼리 싸워서 그대로 자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보면은 야복강 나루트에 야곱의 기도가 있잖아요.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 위해서 400만 군대를 거느려 쳐들어왔습니다. 야곱은 밤새 하나님께 씨름하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 결과는요, 형 에서와 화해했죠. 자기를 죽이는 400만 군대가 오히려 호위 군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살리고 기도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첫째 믿음이요, 두 번째 기도요, 세 번째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현장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를 통하여 길 대신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이 하늘 위에 승천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나의 하는 일을 서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과연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계승해서 나가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자에게 성령의 도움받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대신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별병 고치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 충만해야죠. 하나님의 영이여, 성령께서 나를 점령해야 합니다. 나를 장악해야 합니다. 나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역사가 흘러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데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애꿈대가 쳐들어오자 앞서가던 구름이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막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이가 덤비는 애굽 군대 사이를 막았습니다. 이쪽에는 태양처럼 밝고
저쪽에는 흑암이 있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파라클리토스란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과 밤 그때그때 맞아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어주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구름이 기둥이죠. 기둥은 건물을 받쳐줍니다. 이 예배당도 기둥이 없으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둥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기둥은 나무 아니면 시멘트 아니면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만드는 게 기둥인데 희한하게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은 눈에는 보이지만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성령은 기둥처럼 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령을 느낄 수 있지만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의 뒤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여 따르면 앞서가지 마세요. 성령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서 구름 기둥이 앞서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우하면은 우하고 좌하면은 좌하고 스톱하면은 그 자리에 스톱하는 거예요. 한 달이고 1년이고 그들은 스톱하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은 그냥 우리를 이끌어 갔습니다. 성령만 구름처럼 강력하십니다. 기둥처럼 강력하십니다.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움직입니다. 인격을 가지고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더불어서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흙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원래 사람은 타락하기 전에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살도록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 백성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것을 다시금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시신 거예요.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처럼 불기둥처럼 곁뜨개를 맞춰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도깨비 방망이 아닙니다.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 인격을 인정하십시오. 환영하십시오. 모셔드리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불같은 성령의 능력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시오. 성령이 열매 맺었어. 농부 되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되어야죠. 천지만물 무엇으로 지었나요? 재료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어요. 땅과 하늘이 갈라서라 궁창이 나누어지라 말씀으로 하나님을 지었고 말씀이 기억된 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네. 하나님 말씀이 인쇄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복받나요? 예수 있는 자가 복받죠. 누가 복받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받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게 복이라. 누가 복받을까요?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가 복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위기 상황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평소에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2년 전에 제가 거의 죽었었습니다. 뇌동맥 터지는 바람에. 우리 장로님들 아시는 권사님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그때 조용기 목사님께서 병원에 날마다 성모병원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중환자에 오셨습니다. 교회에서는 김봉준 목사 연결 예배라는 장례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살리신 거예요. 22년 동안 건강합니다. 사순절 40일을 병원에 지내다가 부활절 전날 퇴원해서 부활주일 예배를 여기서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끌어안고 주일인데 우시더라고. 방금 와가지고 살아났다고. 그때 내가 살아서 퇴원해도 가류하느라고 바로 교회 일에 복직을 못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께서 목사님 생활이 어렵겠다 해서 생활비를 조금씩 보내주셨습니다. 네, 성함은 말씀 안 드리지만 그 장로님께는 항상 고마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저를 살릴 때 하나님 말씀이 시편 91편을 주시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데, 전혀 의식이 없는데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91편 시편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살렸습니다. 제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저를 건지리라. 죽음에 건졌잖아요. 그가 내 이름을 아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높아졌잖아요. 키가 큽니다. 높아졌어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응답하리라. 어떤 전염병도 너를 해치지 못하려고 내가 마사 줄 것이란 그 말씀을 주고 나서 내가 눈을 딱 뜨니까 귀에 들리는 첫 소리가 어? 이 환자 살았다.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평소에도 말씀 먹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를 시험에 이긴 것은 무엇으로 물으셨나요? 말씀의 금으로. 하나님 말씀의 금으로. 말씀이 금이지만 성령 충만하면 금에 가는 게 날카롭게 가는 겁니다. 사슴이 갈처럼. 하나님 말씀의 금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이겨내는 보혈입니다. 첫째 믿음이라 했죠. 두 번째 기도라고 했죠. 세 번째 성령이라고 했죠. 네 번째 말씀이라고 했죠. 다섯 번째가 마지막이 보혈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죽음의 상자에서 하늘 위에 보고 있을 때 하나님 빛나는 보좌를 봤거든요. 여러분 못 보셨죠? 난 봤습니다. 우편에 흰 옷 입은 분이 보이더라고. 믿음으로 아 예수님이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아래를 보니까 내 시체가 병실에 누워있고 우리 집사람이 울고 있고 내 아들하고 딸이 그때 딸아이가 4학년이었는데 막 엎드려 우는 거예요. 아빠 가지마 가지마.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91편 말씀 주면서 저를 내려보내는데 하늘에서 내려올 때
비 맞고 왔습니다. 웬 비가 겉옷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 적시기에 이게 웬 비야 하고 보니까 피였어요. 그때 믿음이 아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는구나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 받는 것도 보혈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피를 우리는 보혈이라고 해서는 겟세마네 설리신 피로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천적 죄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으로 위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다가오면 위기상이 많죠. 자녀 때문에, 갑자기 사고 때문에 교통사고나 화재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터키처럼 지진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위기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극복할 수가 있느냐. 믿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혈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장 목사님 안 계신 가운데도 성령께서 이 사랑하는 성도를 품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